네, 출발 증시현황 이어집니다. 오늘은 김민수 대표 모시고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원화의 상대적인 강세, 그와 맞물린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해요. 사실 최근에 뭐 어제는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매도 전환을 네. 했습니다만, 최근 한 달간의 누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일단은 매수로 돌아서 있는 1조 원 이상 상황이에요. 손실했죠. 네. 그래서, 그 원인을 찾다 보면 원화의 강세가 이유다라는 설명들을 또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건지,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야 할지 궁금한데, 일단 최근에 환율 동향을 먼저 좀 보고 이야기 나눌까요? 네, 일단 좀 아쉽습니다. 좀 시장 분위기만 맞춰갔다면 이런 원화 강세가 시장에서 좀 돋보일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이제 모멘텀이 별로 없는 장세다 보니까 약간 부각은 받아도 그렇게 크게 부각은 받지 못하는 조금 아쉬운 상황인데요. 게다가 또 추세를 보게 되면 먼저 달러화의 추이를 보게 되면은 일단 달러 인덱스의 추인데 지금 최근에는 또 다시 약간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달러 강세가 약간 되는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한 단계 레벨은 좀 원화 약세가 진행돼 아니 달러화 약세가 진행됐는데 추가적으로는 더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약간 좀 답보 상태죠. 그런데 반대로 또 보게 되면은 달러와 원달러와 그리고 또 위안화 달러화의 흐름을 봤었을 때는 일단 지금 똑같이 연동되는 게 보여지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위안화의 강세에 같이 연동돼서 원화가 움직인다라는 쪽인데 그러면 이제 위안화의 영향을 받고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달러까지 만약에 약세가 같이 갔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원화의 분위기는 또 연결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약간 반쪽짜리밖에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달러화가 본격적으로 약세가 이끌어지면서 이어지는 원화 강세였다라고 하게 되면 좀더 시장 분위기가 환호했을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는 완전히 원화 강세에 대해서 시장이 환호하지는 못한다라는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뭐그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를 저기 인용해 보더라도 미국 내에서는 지금 이제 조 바이든의 승리가 좀 여기 그 이제 높아져 승리가 높아지면서 그렇게 되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달러 약세에 베팅해라 뭐 이런 저기 공고들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그이 우리 시장에서 그딱그 전달되는 게 역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로 저기 그 전달이 돼야 될것 같은데 생각만큼 그렇게 세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지난번에 그 일단은 어떤 이제 움직였고 있던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을 때도 외국인들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매수는 일단 안 했습니다. 그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위험 자산을 사는데 그래도 신흥국까지 아직까지 들어오기에는 뭐 코로나19부터 여러 가지 좀 분위기를 더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좀 있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 10월 달까지 또 투자자별 매매 종합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럴까요? 예, 그런 쪽에서 선물과 외국인 매수까지 같이 현물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기대감은 높아지는 건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시장의 탄력들이 이를 뒷받침하면 그냥 강한 변화가 나오지 않는다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뭐 이제 수급이 아직까지는 뭐 워낙 강세의 정도에 비해서 기대만큼 들어오진 않고 있다라고 했습니다만 종목별로는 또 이제 그 영향을 달리 받기 때문에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 이제 원화의 강세 구간에서 그리고 약세 구간에서 수혜주, 그렇죠. 피해주 늘 따지는데 그거 한번 쭉 정리를 해볼까요? 보통 이제 저희가 앵무새처럼 원화 강세일 때 노래하는 게 이제 전통적으로는 수혜 업종이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내수 쪽이죠. 그런데 내수 관련된 섹터는 일단 지금 소비 심리가 타격을 받아 있는 상황 쪽에서 그렇게 강하게 나올까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관점이고요. 또 음식료 업종인데 음식료 업종도 이제 달러화로 결제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감소가 되는 측면들이 있겠죠. 하지만 최근에 곡물 가격들을 보게 되면 소맥이나 미국의 소맥이나 옥수수 뭐 이런 대표적인 곡물 가격들이 급등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후 원인들이 있다 보니까 또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곡물 자체가 가격이 올라갔는데 수입한다고 해서 달러화만 강세가 달러화에 대한 약세를 된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라는 쪽이라 보면은 아무래도 좀 제한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음식료 업종이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또세 번째로는 철강 업종이죠. 근데 철강 업종은 또 수요죠. 어떤 경기 민감의 대표적인 흐름인 만큼 수요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직 안 나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또 항공업종도 원화 강세 수혜로 보고 있는데 항공업종을 지금 얘기할 분위기는 아니죠. 지금 여러 가지 심한 타격이 있다 보니까 이 분위기까지 생각하게 되고 또 유틸리티 대표적으로 한국전력도 원화 강세 수혜다라고 볼수 있는데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의 정책적인 불확실성, 그 정책 전력 요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많다 보니까 아직은 좀 불확실하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이쪽에 대해서 베팅하기가 좀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방향을 알려면 역시 과거에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판단하는 것도 좀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과거에 워낙 항세 국면에서 어떤 업종이나 섹터들이 움직였는지 좀 살펴볼까요? 예, 의외로 내수 쪽으로 강한 게 아니라 그 경기 민감 쪽으로 강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원화값이 한 1140원대에서 1160원대, 지난 2015년대에 이어졌던 구간을 봤었을 때와 또 더 하락해서 1120원대와 1140원이었을 때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게 되면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반도체죠. 반도체부터 IT 쪽이 가장 많이 수익이 좋았고요. 또 그 1140원 밑으로 갔을 때는 의외로 조선이 더 좋았습니다. 의외로 조선이 지금 같은 분위기 쪽으로 보게 되면 달러화가 좀 약한데 그에 따라서 그 돈을 받는데 오히려 조선이 이렇게 어떤 수익률이 좋았다는 얘기는 일단 지금 워낙 강세가 나왔을 때 베팅한다는 외국인들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한국물을 사겠다. 그러면 한국물 사는데 가장 시가총액 높은 걸 사야겠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뭐 반도체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사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또 조선 쪽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일단 경기 민감 섹터가 움직인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신흥국의 체력이 좋아지고 한국에도 기대할 게 높다라 보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를 이렇게 산다라는 얘기 쪽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선철강화학이 여기서 들어가는 상황들이죠.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원화 강세가 이어지는 원인이 그래도 위안화와 연동되긴 하겠는데 글로벌 경기가 회복된다는 관점과 같이 이어져야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쪽이 여기서 또 보여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과거 원화 강세 구간에서 물론 이제 원화의 구간별로 약간 업종의 차이는 있기는 합니다만 네. 원화 강세 구간에서 흐름이 좋았던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실적이 바닥에 있다면 주가가 네. 그를 반영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네. 실적 동향이 어떤지를 업종별로 좀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섹터들에 대해서 실적 변화나 동향을 잠깐 또 지켜보게 되면요. 네. 일단 반도체 쪽은 삼성전자를 빼고 SK하이닉스를 보겠습니다. 오히려 그냥 순수 반도체 쪽이다 보니까 이쪽을 보는데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드리는데 개인적으로는 SK하이닉스를 지금 적극적으로 살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물론 이제 실적 가이던스나 이런 부분들 특히 뭐 아직 뭐 최근에 들어서도 마이크로소프트와의 또 계약 얘기도 나왔죠. 그러면 이제 화웨이 빈자리를 또 메꾼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더 중요한 게 아마 내년 정도쯤 내년 상반기쯤 되면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도 업황이 터날 것이다 라고 보는데 지금 밸류만 본다고 하게 되면 좀 처져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의 밸류보다도 더 싼 게 SK 하이닉스죠. 그러면 3위보다 더 싼 2위가 말이 됩니까?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10만 원대 미친 이런 관점 쪽에서 아마 어느 정도 지금 이번에 시장의 조정권이 나온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특히 이제 내년 영업이익 또한 85% 증가하는 쪽으로 나오는데 아직 주가가 올해 주가를 회복 못했다는 관점들 눈에 띄고 있고요. LG전자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IT 관련된 쪽에서의 또 지금 대표주자답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 높은데 일단은 4분기 동향들 조금 우려감이 약간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무시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이고요. 증권 쪽에서는 또 아주 좋은 증권사죠. 키움증권. 네. 당연히 지금 밸류 상당히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서 관심이 들어오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철강, 화학, 포스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일단 밸류 측면들이 뭐 실적 대비해서는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밸류는 싼 상황 쪽에서 내년에 대해서 실적 흐름들만 지금 확보가 된다라고 되면 주가도 영향력을 끼치겠죠. 그와 함께 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는 뭐 5G 관련된 쪽의 얘기들도 많은데 그래도 일단 비중이 많이 줄었던 통신업종 쪽의 대표적인 주자다 보니까 외국인들에 대한 변화만 들어오게 되면 살짝 주가도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환율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좀 상황이 좀 복잡해져요, 사실은요. 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이제 환율이 저기 그 내려가면 지금 원화 강세가 나타나게 되면은 수출은 부진해지고 그리고 수입은 늘어나고 네. 또 반대로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은 줄어들고 뭐 이렇게 이제 도식적으로 배우는데. 네. 산업이 이제 IT 쪽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산업을 구분해야 돼요.
환율에 의해서 가격 경쟁을 하는 저기 그 섹터들하고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버티는 회사들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기술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반도체를 저기 쓰지 않으면 다른 걸 뭘 쓸 거냐 이렇게 본다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쪽에서 적어도 독과점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율이 내려가서 원화 강세가 보이게 되면 그 수혜를 쭉쭉 더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환율이 처음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금융시장이 먼저 반응을 하고 실물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실물시장도 가격경쟁을 하는 파트 대표적으로 가격경쟁을 하는 파트는 자동차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기계 쪽 그쪽이 될 테고 그렇지 않고 IT 쪽에서 기술이 아주 월등하다 아니면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고 가면은 환율 변동에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 단순한 수출주는 아니기 때문에. 예, 예. 뭐 수출을 하더라도 내 거 안 사면 누구 거 살 거야. 그러니까. 아, 그렇게 이제 배짱을 튕길 수 있으면 오히려 원화 강세가 실적에 더 유리한 그렇죠. 그런 국면이 생길 수 있는. 그래서 요즘에 좀 복잡해졌어요. 그러네요. 네.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근데 장 출발 전에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렇죠.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다면 네. 여기에 따른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앞서서도 교수님께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네. 네, 중요한 부분들이 일단 일단 채산성만 갖고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 한국의 경제 체력까지도 생각해야 될 문제도 여러 가지 또 다양하게 지금부터 한 또 3, 40분만 떠들어야 될 내용이다 보니까 네. 압축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일단 아무래도 지금 달러화가 본격적으로 같이 나오면서 나오는 흐름들이 외국인 매수에는 더 좋겠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경기 민감주 쪽에 대한 변화 시그널 계속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래도 지금 내년 업황까지 생각한다라고 되면 반도체 쪽이 가장 탑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게다가 내수 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실적 좀 확인됐는데 올해 낙폭을 회복을 좀 덜한 종목들 그런 쪽을 바라보는데 대표적으로 현대 홈쇼핑 같은 종목이죠. 이 종목은 올해도 홈쇼핑 쪽은 그래도 언택트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올해 한 적어도 한 10% 이상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올해 주가가 아직 연초 대비해서 10% 하락해 있다라고 하게 되면 회복돼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CJ E&M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미디어 쪽으로 알고 있는데 CJ 오쇼핑이라는 쪽을 합병하다 보니까 절반 정도 매출을 갖고 있죠. 그런 쪽도 보게 되면 실적은 회복한다는 관점 쪽에서 주가가 하락한 부분들을 좀 되돌리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